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소를 갔다 왔는데 다이소에 가보니까 이런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반려동물 용품 코너에 있는 건데 약간 종처럼 생기긴 했는데 레오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레오랑 같이 사용해보고 노래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레오한테 한번 알려줘볼게요. 올라와봐. 올라와봐. 아이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나 사는데 레오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드나 봐요. 이거 있잖아, 이거 엄마 사온 거 종. 레오야, 레오가 장난감하고 놀 수 있게 조금 기다려줄게. 레오야, 이거 발로 누를 수 있어? 발로 누르는 거거든? 코로. 응, 코로 눌러도 돼요. 눌러. 좋아, 잘했어. 여기, 여기. 일로 와, 레오야. 일로. 일로. 레오, 일로 오세요. 앉아. 발로 눌러봐. 레오야, 종 한번 눌러보세요. 띵.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눌러야 돼. 옳지. 띵. 옳지. 잘하네. 띵. 옳지. 여러분, 간식 있으면 모든 걸 너무 잘하거든요. 레오, 눌러. 옳지. 레오는 누르라는 말을 알아듣고 있어서 눌러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레오, 눌러. 레오, 눌러. 발로 누르면 되겠는데? 옳지. 오. 노래도 할 수 있어?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한 번 더. 오케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한 번 더. 오케이.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네. 찾아보고 하자. 검색을 해보니까 가사가 맞는 것 같아. 앉으세요, 레오야. 레오, 앉아. 레오. 레오, 앉아. 이제 노래를 배워볼 거예요. 엄마가 종을 사왔잖아, 다이소에서. 어떻게 하는 거랬지? 응, 한 번 더. 발로 눌러. 옳지, 옳지. 잘했어.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노래를 하면은 봐봐.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레오 할 수 있어요? 응, 알았어. 하면은 간식도 줄 거예요. 자, 오늘은 레오랑 함께하는 노래교실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아니 박자를 맞춰야지. 탕 이렇게 눌러야지. 시작. 눌러. 한 번. 옳지. 또 한 번. 옳지. 잘했어. 이런 식으로. 어? 다리가 어디 갔어? 한 계단 한 계단씩 하면 할 수 있어. 아이는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모든 교육에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쵸, 레오씨? 다리 한짝 올리세요. 다리 한짝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리가 떨어졌어요. 이쪽 올리세요. 오케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오케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오케이. 세. 근데 이게 탁 칠 수 있나? 혹시? 어, 그렇게. 한번 탁 치고 눌러. 오케이. 배운 지 5분도 안 돼서 도전? 파이팅. 오케이. 할 수 있어.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한 번 더. 오케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난 레오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나 레오가 천재견인 것 같아. 진짜 난 레오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최고.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한다. 파이팅. 와, 잘했어요. 레오야, 처음인데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최고. 최고.
그리고 진짜 천재 아니야? 천재 아니야? 레오 천재 맞아?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눌러 눌러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눌러 오케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했어요